안녕하세요. 스퀘어 미술의 용티입니다. 1분 만에 끝내는 눈 그리기 할 건데요.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윗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그려주시고요. 아래도 그려주시고 눈물 언덕, 이게 눈물 언덕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려주시고 자 이제 모양이 됐죠. 자 그리고 윗부분 속눈썹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고 바깥쪽은 조금 두껍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꺼풀에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께를 그려놓고 네, 그 다음에 눈동자를 그리는데 한 4분의 1 정도는 위에 눈꺼풀에 가려지도록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공을 하는데 약간 반짝이는 부분 남겨두고 일단 까맣게 칠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홍채 부분, 홍채는 바깥쪽에서 동공 중심 쪽으로 방향을 향하면서 짧게 짧게 그려주세요. 중심을 향해서요. 짧게 짧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찍고 풀고 하듯이 짧게 짧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에 눈꺼풀이 두께가 있으니까 이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안구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흰자위 부분도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냥 살짝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아래 눈꺼풀도 두께가 있겠죠. 이렇게 두께 한번 잡아주고요. 예. 네. 그 위에 속눈썹을 조금 더 진하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제 쌍꺼풀을 그 위로 뭐 사람마다 다 쌍꺼풀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살짝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쪽 부분이 이게 눈썹 밑에 부분이 조금 어두워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만 깔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아래 눈꺼풀에도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살짝만 깔아 놓으시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속눈썹을 그릴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 부채꼴 모양이 되겠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해주는데 여러 가닥이 이 삼각형 모양으로 모이는 게좀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닥을 뾰족하게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바깥쪽이 조금 더 길겠죠? 속눈썹이. 그리고 아래 눈꺼풀에 속눈썹도 조금 짤막짤막하게 바깥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다 되어 간다, 그죠? 자,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도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죠?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 잡아주시고, 세로로 세운 상태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누워주시면 돼요, 선이. 그리고 얇아지면은 조금 여성적이 되겠죠? 이렇게 세워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점점점 누워주시면 됩니다. 속눈썹은 여러 가닥을 한 곳으로 모이게끔 약간 삼각형, 삼각뿔 모양이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를 해주시고. 근데 너무 반듯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약간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바깥을 향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아래 성능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속눈 아니죠. 눈꺼풀 아니 눈썹 밑에는 좀 어둡기 때문에 눈썹 밑에는 이렇게 조금 어둡게 깔아주실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럴듯하죠? 이게 너무 사실적이거나 예쁘게를 떠나서 일단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를 아시면 그다음부터는 좀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자, 한번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위에 그리고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아래는 조금 덜 동그랗죠? 자, 위에 눈꺼풀, 속눈썹이죠? 네. 오른쪽을 바깥쪽을 좀 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눈꺼풀의 두께, 아래 눈꺼풀의 두께. 동공을 눈동자를 이렇게 그리고 4분의 1 정도 가려주는 게 좋다 그랬죠? 반짝이는 부분 남겨두고 동공을 까맣게 칠하시고요. 홍채 부분 바깥쪽에서 중심을 향해 안쪽으로 짧게 짧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눈꺼풀 때문에 그림자 생긴다 그랬죠?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림자 부분을 조금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흰자 위에도 살짝 깔아주시고요. 속눈썹,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닥을 뾰족뾰족하게 모아서 바깥쪽으로. 눈의 바깥쪽이 좀더 길죠? 안쪽보다는 이렇게 짧게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풋제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죠. 네. 아래 눈꺼풀에 속눈썹을 짧게 짧게. 자, 됐나요? 쌍꺼풀 해주시고 살짝 깔아주시고. 그리고 아래 눈꺼풀에도 좀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살짝 깔아주세요. 자, 다 되어가죠? 자, 눈썹 모양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이게 세워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눈썹 아래 부분, 눈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살짝 어둡게 깔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위에 조금 깔아주시고. 됐나요? 전체적인 구조가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얇게 그릴게요. 약간 남성적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얇게. 뭐, 눈 모양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쌍꺼풀을 이렇게 붙였어요. 쌍꺼풀과 눈이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런데, 자, 속눈썹을 조금 길게 길게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 누워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눈동자를 같은 방법으로 반짝이는 부분 남겨놓고 동공을 어둡게 깔면서 눈꺼풀 두께 부분을 바로 잡을게요. 이렇게 두께 부분 살짝 보이시죠? 네. 홍채 부분 안쪽으로 해주시고
아래 속눈썹 이렇게 그래 조금 깔아줘야죠. 네. 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조금 두꺼워요. 두꺼운데 바깥쪽을 조금 두껍게 하면 조금 더 남성적이 돼요. 이렇게 눈과 가까이 붙여서 오른쪽을 좀 두껍게 했죠? 그러면서 살짝 얇아지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네, 조금 남성적인가요? 앞에 그린 것보다? 예. 네. 큰 차이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동그랗고 남성은 좀 얇으면서 눈썹이 진해요.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더 그려볼게요. 자, 위에, 밑에, 동그랗게 그려주고, 밑에, 자, 눈물 언덕, 속눈썹 쪽은 조금 진하게, 이렇게, 바깥쪽을 조금 더 두껍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 두께, 그리고 눈동자, 4분의 1 정도 가려지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반짝이는 부분 남겨두고, 동공칠하고, 그 다음에 홍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림자. 이렇게 어둡게 깔아주십니다. 조금 빠르게 그립니다, 지금. 네, 깔아주시고, 좀 할래요, 어둡게. 네. 아래 눈꺼풀 두께. 자, 이제 속눈썹. 바깥쪽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쭉쭉쭉 해주시면 돼요. 아래 속눈썹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쌍꺼풀 넣어주시고요. 한번 깔아주시고. 아래 그좀 어두워지겠죠? 네. 그리고 눈썹 세워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누워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 밑에 한번 깔아주시고요. 됐죠? 네, 이런 방식을 이해하시고 자꾸 그리시다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 방식대로만 그리시면 눈 모양이 그럭저럭 괜찮게 나와요. 이렇게 대충 그리죠, 지금? 예, 모양은 좀 달라도 돼요. 더 동그래도 되고 얇아도 되고 뭐 오른쪽이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그려도 된다는 거죠. 이 방식대로 그리면 눈이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반대쪽 눈도 마찬가지죠. 대칭으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눈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 원리 구조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눈 그리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몇 번만 연습하면은 이제 바로 자기 그림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